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5살 김하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 사무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사무엘과 다윗 가족들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주목하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소년인가를 알게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나라는 그 바로 옆에 있던 블레셋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온 블레셋 장군은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이었는데 키가 3미터가 넘고 온몸에는 새로 만든 갑옷을 입은 무시무시한 장군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감히 나가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겁쟁이들아, 내 칼이 무섭지. 나와 함께 겨루자. 누구든지 나를 이긴다면 우리 블레셋 백성들은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지만 나에게 진다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죽은 거냐? 자, 어서 나와라. 어떻게 저렇게 커다란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아유, 안 돼, 무서워. 도대체 누가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지, 좋은 수가 있다. 여봐라, 누구든지 저 거인을 물리치는 사람은 황금 천냥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 딸 미갈 공주와 결혼을 시키도록 하겠노라. 자, 어서 나가서 저 거인과 싸우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 거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자, 나와 싸울 자가 그리도 없단 말이냐 하고 소리를 칠 때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 네, 다윗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야, 너는 뭐야? 여기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아느냐? 꼬마는 빨리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다. 뭐야? 네가 나하고 싸우러 나온 거야? 그렇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텐데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며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 덤벼라. 뭐야, 그 녀석이 조그만 게 말은 아주 잘하는구나. 하하하, 정말 웃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칼로 너를 반토막을 내주겠다. 하나님,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뭐 하는 거야? 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혔어요.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팍 총통으로 맞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맞아요. 이래서 야,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네가 골리앗에 물려줬다며? 내가 물리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물리친 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잡으신 거야. 그리고 너 나한테 반말하면 안 돼. 왜? 나는 이제 네 신랑이야. 뭐야? 우리 임금님이 그러셨어.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은 미갈 공주와 결혼을 시킨다고 했단 말이야. 뭐야? 우리 아빠가? 그래, 아빠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보라고 불러봐. 뭐야? 아휴, 창피해. 아빠, 정말이에요? 뭐가? 나하고 다윗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 어머, 어쩌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러면 다윗이 싫으냐? 아니, 싫지는 않아요. 그럼 됐지, 뭘 그러냐. 자, 결혼해! 아이, 아빠는 참 못 말려. 너도 그렇게 싫지는 않은가 보구나. 몰라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미갈 공주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자, 나중에 다윗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왕! 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 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을 잘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박수! 감사합니다.